자, 39번. 자, 적절하게 들어갈 곳을 찾아라. 그랬죠? 이 문장을 어떻게 풀어간다겠어? 자, 주어진 문장을 읽고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소재를 찾아서 그 소재가 나와 있는 문장 바로 앞에다가 넣으면 된다겠죠? 알겠지? 그럼 주어진 문장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했어? 애니카죠? 어떤 겁니까? 인디안 오션, 보럴 로즈, 돌핀. 자, 인도양에 있는 어떻게 청백고래죠? 청백고래가 start to imitate Tony. 자, 뭔가를 토니를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니는 누구냐? 물개라는 거죠. Pearl City라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In the same tank. Same tank 하니까 뭡니까? 수족관이야. 이런 문장 안겨나 있죠? Same tank. 같은 어떻게 탱크 안에 있다. 물탱크겠죠. 수족관에 있는 물개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럼 소재는 두 개가 나왔어. 청백고래하고 뭐가 나왔어요? 물개가 나왔죠? 근데 첫 문장 보니까 덜핀이라는 게 나왔어. 아니겠지. 자, 그러면 문장을 쭉 보니까 봐서 토니하고 청백고래인 토니하고 물개가 나왔죠. 물고래? 물개가 나왔어.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나와 있는 게 토니의 잠자는 포지션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 문장이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왔어? 토니의 슬리핑이 나왔네? 자, 이 문장 앞에다 찍어주면 되겠지. 알겠어? 이렇게 보는 문장이야. 됐지? 그러면 찾아보면 몇 번이야? 여기 있잖아. 3번 앞에다가. 다시 소재가 나와 있는 게 토니의 슬리핑 포지션이 나와 있죠? 이 문장 앞에다 넣어주는 거야. 또한 also. 4번 아니면 3번인데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대부분 90% 이상은 답이라겠어요. 알겠지? 굉장히 쉬운 문제야, 이런 문장은. 퍼즐 맞추기죠, 퍼즐 맞추기. 자, 문장 보니까요. 이 톰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방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고래들이. 그리고 종종 어떻게? 자, untrained dolphin이죠. 트레이닝 하지 않고 트레이닝 받지 않은 돌핀이니까, 자, 수동태가 나왔죠? 과거 분사가 나왔어. 자, 수족관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있는 이렇게 훈련받지 않는 고래들이, 어떻게 다른 고래들이, 자, 행동하는 것을 따라 합니다. 라는 문장이죠. watch가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니까 목적격 보호로 go라는 동사의 원형이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act perfectly, 완전하게 행동합니다. 뭐처럼요. 자, without training, 트레이닝 받지, 자, 않았지만 완벽하게 행동합니다. 라는 문장이야. 똑똑하다는 거지. 그렇지만, 자, 그렇지만, 버시어, 고래들은요, don't limit themselves. 자, don't limited까지 읽을까?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극한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을 어떻게, limitating each other. 자, 서로를 모방하는 것에만 여기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들 자주 읽어줘야 되겠다. 계속 읽으면서, but dolphins don't limit themselves. 자신을 거기에만 한정시키지 않는다. 어떻게? limited 목적어 to 부정사죠. 자, 전치사야.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투죠. 자신에게만 모방하는 거에 극한하지 않는다. 자, 돌핀과 달리, 어떻게, 자, 돌핀과 달리, 얘는 여기 뭐겠어? 토니겠죠? 토니는 어떻게? 측면으로 누워있다, 이거지. 그리고 모방합니다. 토미의 잠자는 모습을. 자, 여기 imitating은 뭐야? 분사 구문이겠죠? 그 다음에 토미가 하는 것처럼 또한 어떻게 해요? 배꼽을 내놓고 누워 있습니다. Surface of the water. 어디에다가? 물 밖으로요. 자, 이런 것은, 자, 그녀는 누구야? 돌고래죠? 이거 아까 누구였어? 토미죠, 토미. 토미가 숨구멍을 어떻게 풋 나오게 합니다. Underwater. 물 아래쪽으로. So, 그래서 from time to time. 때때로요. 자, 토미는요, had turned over to breath. 자, 숨구멍이 물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누워있으니까, 등에가 숨구멍이 있죠? 머리가 있나?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가끔씩 뒤집습니다. 라는 문장이지. 이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찾아가는 방법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 자, 주어진 문장에서 소재를 찾아보니까, 자, 인디언 오션 보틀러스 돌핀이라는 청백고래하고 토미인, 자, 펄실, 물개가 있어.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돌핀이 쭉 나와 있죠? 토니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두 번째 소재에서 찾는데 토미 슬리핑스 포지션이라는 게 나왔지. 알겠죠? 됐어요?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 라이, 레이, 레인 하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는 거짓말하다의 뜻이 있는데 거짓말하다. 라이, 라이드, 라이드. 이 문장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Rai ride, Rai ray rain 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자, 타동사인 어떻게? 타동사가 있고, 자, ray, rai, 자, ray, raid, raid가 있죠. 이런 자동사의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들은 잘 우리가 확인해서 자, 어디에 나왔냐면 문법편에서 5형식 편에서 나왔어요. 5형식 편에 주의할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암기해 주시고 imitating은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 그러면 컴마가 나와 있고 분사 구문이 나왔으면 접속사는 대부분 and나 as나 while의 동시 동작이라 있어. 자, 돌핀과 달리 자, 이 뭡니까? 토미가 모방합니다. 토미의 잠자는 포지션을요. 알겠죠? 그래서 이 토미가 어떻게 측면으로 누워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 해석 잘 하시고 자, don't limit themselves. 자신들을 거기에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문장들. 알겠죠?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다.